예, 반갑습니다. 싱크패션 박자 배우기 당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흔하게 나오는 거 리듬을 갖고 왔어요. 8마디 있는 거. 멜로디 위주로 아신 노래만 치신 분들한테는 8번 마디가 나 그런 리듬이 나오면 굉장히 난해하죠. 예. 그래서 연습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카운트를 템포는 느리게 할 거예요. 지금 한80 정도로 놓으시고 천천히 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요령이에요. 카운트에 맞춰서 발을 굴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이 머리 먼저 떠 있는 거예요. 발이 떠 있다가 내려가면서 하, 올라오면서 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올해 올긴 치신 분들도 가끔 요즘에 많이 만나보면은 박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선 따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한 박자 단위로 하면 되시는데 한 박자 단위라는 말은 알죠? 8분음표 두 개가 뭉쳐있는 게한 박자죠. 그러니까 따, 안 따죠. 한 박자면 따, 아. 그다음에 안 따, 아, 안, 따, 안 이렇게 되는 거죠. 따, 안 따, 아, 안, 따, 안. 예, 맞나요? 예. 따, 안, 따, 아, 안, 따, 안. 예, 저는 따로 잘하고, 잘안 하고, 두로 많이 해서 두가 익숙한데, 하여튼, 따로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발 굴려서 읽어볼게요. 둘, 셋, 넷. 따, 안, 따, 아, 안, 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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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몸에 들어와요. 발을 굴려서 둘 해볼게요.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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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안 되시면 한 박자 단위로 하시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우, 두, 우, 우, 두. 이렇게 한 박자 단위로 두, 우, 두, 우, 두. 이렇게 많이 하시고 발 구르시다 보면 몸에 박자가 들어와요. 이거는 듣고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마치 군대 있을 때 사격술 하는 것처럼 사격술 예비 훈련 PRI 하는 것처럼 많이 구르죠. 아 피가 나고 아래를 매기고 아이 갈리고 PRI 그건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자. 그것처럼 많이 훈련을 해서 사격술도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많이 연습해서 입으로 먼저 많이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코드 진행 C major 7, A minor 7, D minor 7, G7, C major 7 코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사하음이죠. 코드 연습하실 때도 C major 7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첫 마디가 C major 7이 1 major 7, 첫 번째라는 것이죠. 1 major 7. 그 다음에 6 minor 7, A minor 7. 그 다음에 D minor 7은 2죠. 1 2 2 minor 7. 그리고 5 7, 하나 둘셋넷5 7. G7 자리죠. 5 7 1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조를 바꿀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템포를 좀 올려서 해볼게요. 한120 정도로.
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리듬이니까 이번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강의 들린다고 수고하셨고요. 항상 간에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